네. 아, 문과가 특이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많아서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눈치 게임에서도 순서대로 1초, 2초 반복해서 계속 세웠습니다. 마지막 3초가 될 때까지 그 하나의 통으로 그 기능이 완료될 때까지 셌습니다. 어? 이거 뭐야? 선생님, 맨 전에 우리가 하는 게임하고 있네. 맞아요. 그 게임이에요. 사고력이에요. 그 사고력에 단지 컴퓨팅의 요소만 입혔습니다. 자동화만 되는 게 그럼 여기 안에 어떤 코드가 숨겨져 있을까요? 버리마 이제 보이시죠? 뭔가 뭐야 이게 코딩이야? 맞아요. 약속 알고리즘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 그 사조 주의 알고리즘 그건 아니고 순서 명령 그 명령 마법 그 규칙이 다 여기서는 어떤 보리밥 계속해서 보리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쌀밥이라고 말하면 닫는다 닫으면 이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가위바위보 왕 게임을 설명하고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아이들이 디버깅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가위바위보 게임이에요. 해보세요. 바꿔요. 이래서 계속 무한반복 하는 거야? 네. 뭐가 재밌어? 왕이에요. 왕이 되면 뭐가 좋아? 어? 아, 예전에 재밌어요? 재미없어? 신화는 뭐해? 얘가 이기면 바꿔서 말아요. 얘들이 코딩을 바꿨어요. 앞에 하나 더 됐어요. 뭐라고? 신화가 역할이 뭐라고? 삶이 순서가 있어요. 반복되는 게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간파해가지고 여러분의 가르치는 교과목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코딩의 요소로 활용해도 돼요. 굳이 스마트 디바이스나 코딩의 툴이 없어도 됩니다. 이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문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초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초가 없죠. 그러면 온라인식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면서 얘를 소환해 오겠습니다. 소환사의 기복에 저는 이제 아이들의 상황, 아이들의 그 시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을 즐겨합니다. 혹시 세 분 학생만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여기 세 개가 딱 있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오시면 혹시 카드보드가 그 고등학생들은 이걸로 우동을 봐요. 우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올 겁니다. 야한 영상, 그 야구동 영상이 아니라 그걸로 쉬는 시간이면 얘들이 눈빛 이상해져서 와요. 얘들은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네. 여기를 이제 사실상 왕으로 하시고 여기로 치십시오. 여기 이쪽으로 치시고 이렇게 왜냐면 왕은 여기 보이면 안 돼요. 왜냐면 왕이 여기를 보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왕이 가위바위보를 늦게 내. 컴퓨터는 가위바위보를 늦게 안 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왕이 되신 분은 제가 소장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은 약간 사선으로 둬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왕이 되리로 가고 지면은 뒤로 가면 됩니다. 예. 가위바위보. 원래는 반 애들이 쭉 뒤로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무한하게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0이 됐을 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으로 되도록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10초에 삐대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아니요, 컴퓨터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해요.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게임을 통해서 여기 잠깐 지체했죠. 네, 잘했습니다. 네, 이제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수업 마무리 활동이나 수업 동기 활동에 간단하게 활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고 나서 현장에 가시면 선생님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왜 꿀팁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언제부터 이런 소프트웨어? 아, 저는 교육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컴퓨터 과는 아니고 교육 철학, 물론 철도 들어긴 하는데 저 이런 질문 너무 좋아해요.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주 5세, 5살부터 애들이 주 1회 가르쳐요. 싱가포르는 4살 때부터 가르쳐요. 한국은 유아코딩이 금지예요. 유치원에서 코딩 가르치지 마. 3살 버릇이 여든 가는데 누리과정에서 애들 똥 싸는 거나 밥 먹는 거 그걸 누리해야 해야 된대요. 거기 그러니까 이를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은 우리 나라는 5살, 5학년 때부터 하잖아. 실제 안에 보면 6학년 때 실제 지금 가르치는 5시간만 늘어나 있어요. 책을 보면 여러분 이제 가서 책을 보지 내년에 보시겠지만 실제 코딩은 3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른 나라는 이게 전쟁인데 그 컴퓨터의 원리를 그렇게 어떤 미래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례가 될 텐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알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제주까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디바이스로 다른 짓을 장난을 칩니다. 처음에 장난을 많이 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장난을 치는 것은 그들의 결을 이용해서 탱크콜처럼 결을 이용해서 결을 가지고 다시 수업의 목적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의 그러니까 처음에 인정을 해요. 안 돼. 근데 그걸 안 돼 하는 순간 얘들은 여러분의 결하고 그 중첩한서 있죠. 여러분들의 파동이 있죠. 교육. 아이들의 파동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무지하게 부자매요. 어떤 애들은 그리고 여러 그 파동과 수업의 또 목표의 그 파동이 있습니다. 그 삼박자 파동이 강하게 만들어질 때 저는 그게 가상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가상현실을 더 활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코딩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이 네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EPL 그 엔지니어 스크래치를 했던 또 다른 코딩을 했던 원리 그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가지고 다른 과목을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요?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눈을 떴어요. 아 이거구나. 얼음 때 얼음이 친구는 만지지 않는다. 라이트봇을 여러분이 나중에 체험하시면 수학 관련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연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여기 빅투점 NI 소프트웨어 여기가 제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소스를 집어넣고 있어요. 살사 소스는 아닙니다. 여기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여기다 무료 여기다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런 보드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공짜예요. 아까 말했던 스트레치 주니어를 여러분이 패드에 받아가지고 튜토리얼을 보고 아이들과 코딩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설명을 보시고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언플러그드 컴퓨팅 활용으로 해서 알리고 있어요. 이건 360도 카메라를 제가 찍은 건데 저는 영어를 1, 2, 3, 4, 5를 가르쳐요. 근데 코딩 순서를 이용해서 눈치 게임을 활용해서 코딩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왜냐면 학교에서 컴퓨터실을 가기가 힘들어요. 와이파이가 안 돼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조건? 예. 예라고 조건을 말했을 때 양쪽의 이웃은 바꾼다. 그게 이제 자동화 예터가 됐을 때 이제 코딩이 되는 거겠죠. 라인 디자인. 우리는 일부러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데 컴퓨팅으로 돌렸을 때 자동화가 체험이 되겠죠. 카노이탑을 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함수 안에 있는 또 다른 함수, 제기함수를 체험할 수가 있고 헬로 굿바이 노래를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쭉 아 이런 상태 이건 뭘까요? 어떤 게 지금 똑같나요? 도블이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무한반복 상태를 몸으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무한하게 예 뭔가가 있겠죠. 그 똑같은 거를 빨리 말하는 사람이 역카드를 가져갑니다. 샘샘 피자 가게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도미노, 제주도는 맛있는 도미 많이 있는데 도미노 광어가 좋아 이 순차 반복 조건 중간에 비면은 조건에서 못 가게 되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들